자, 먼저 뭐 지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빼기가 있으면 제일 밑이 큰 사람을 바깥으로 꺼내서 1-4분의 3x 하고 2분의 1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4x를 밖으로 꺼낸 거밖에는 없어요. 4x를 밖으로 꺼냈다. 그 다음에 2분의 1 제곱이 여기도 적용이 되고 또 여기도 적용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의 x에 2분의 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4분의 3x제곱에 2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1이 적용이 두번된 거야. 곱셈을 기준으로 떨어져서.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의 x.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무한대가 들어가면 2의 무한대지, 그지? 그냥 무한대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요곳의 2분의 1? 뭐가 이상한데? 뭐가 빠져야 되는데? 아, 2x분의 1이구나. 2분의 1이 아니라. 너도 못 봤니? 보고 있었니? 여긴 2x분의 1인데 쌤이 그걸 그냥 2분의 1이라 해버렸어. 미안. x도 사라지네요. 그래, x가 없어져야지. 여기서부터 벌써 좀 맛이 갔다고 생각했구나. 이가 있고,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지? 그 x가 무한대로 가면 0이 되지. 얘는 뭐가 되죠? x가 무한대로 가면 0이 되죠. 그럼 결국 1의 0제곱이란 얘기거든. 그건 그냥 1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앞으로 끄집어 내면 저절로 풀린다 그 얘기야. 사실 이 부분은 별로 신경 거의 안 썼어. 1의 0제곱이 1이다 정도 얻어낸 거 외에는 다 그냥 그런 수준이야. 얘는 분모에서 밑이 제일 큰 사람으로 나누기를 해주고요. 얘 마이너스 무한대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t라고 놓고 x가 무한대로 가면 미안. x가 빼기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간다. 요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x 빼기 무한대로 간다를 xt가 무한대로 간다로 바꾸어서 1-2t의 세제곱 2의 빼기 t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가는 것이죠.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더 이상 계산 안 할게. 이제 요거는 그냥 0이 되어 갈 거고 그다음에 남은 애들을 가지고서 계수분의 계수 해주면 됩니다.로 포인트를 잡아서 가고요. 극한이 존재하는 것. 이건 뭐 똑같지. 정리 정돈만 잘해주면 돼서 이건 손대지 않을게요. 한번 직접 풀어보고 나서 잘안 되는 게 있을 때 질문 별도로 받을게. 다음 얘네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x에 0 넣으면 0이 들어가니까 여기 무한대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이니까 얘로 나눠 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고. 자, 로그는 리밋과 로그가 함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때, 빰빰. 리밋과 로그는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에 거로 계산하나 밑에 거로 계산하나 똑같은데, 단, 함수 F가 연속 함수일 때만 이 행동은 할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이제 뭔가 이렇게 바꿀 때는 얘가 누구? 연속 함수일 때만 바꿀 수 있어요. 다 이제 입증이 된 거니까. 그래서 로그 정리해서 로그 빼기니까 로그는 분수로 만들어 놓고 리밋도 있죠, 그죠? 그 리밋과 로그의 자리를 어떻게 한다? 바꿔 준다. 그리고 리밋을 먼저 계산을 해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게 되게,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